안녕하세요. 강북구 민간거버넌스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글라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역에 있는 센터와 그리고 주민단체 이런 분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의제도 발굴하고 요즘에는 공론장 준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하고 있는 건 사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민사회 관련한 공론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강북구만의 시민사회 조례라든지 그리고 공익활동가들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시민사회 활동을 한 지 길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시민사회가 세대 차이도 많이 나고 중간에 계신 중간 경력자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줄여나가야 저희가 시민사회가 좀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입장을 가지고 공론장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론장은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코로나로 온라인으로 준비하게 됐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세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10년차 이상인 활동가분들과 10년차 이내의 활동가분들 그리고 특히나 5년차 이내의 활동가분들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15명 정도 모여서 그룹별로, 그러니까 연차 그룹별로 모여서 시민사회 지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그동안 이루어졌던 활동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토론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이번에 같이 준비하는 공론장에 함께 하고 있는데요. 동북 언덕이라는 워킹그룹이 만들어져서 동북사구에 있는 도봉 그리고 저희 강북 그리고 중랑 이렇게 모여서 시민사회 공익활동 관련된 회의를 계속 지속하고 있고 동북권 NPO 지원센터가 준비했었던 교육 프로그램들 그걸 함께 각 지역에 넘어가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하는 공론장도 각 구별로 준비를 해서 더 디테일하게 구끼리 이렇게 활동가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마련하게 됐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아무래도 활동가분들을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만 만날 수 있는데 동북사구에서 모으게 되니까 도봉의 상황, 그리고 중랑의 상황, 그리고 강북의 상황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활동가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다른 역사를 채워서 왔다는 거를 저는 이번에 좀 알게 됐습니다. 좀 아쉬웠던 건 사실 코로나가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대면으로 해서 만나는 거랑 온라인으로 해서 만나는 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걸 많이 느끼면서 활동가분들하고의 이 모아진 의견을 좀 더 밖에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코로나다 보니까 공간도 대화가 쉽지 않고 그리고 아무래도 얼굴을 마주보면서 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NPO 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은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해 왔던 걸로 추려서만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NPO 지원센터가 시민사회 활동 그리고 활동가들의 의제라든지 문제점 해결해야 될 것들 이런 것에 조금 더 집중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지역 활동가 분들은 지역 안에서 있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해결할 수 있지만 사실 활동가 영역 자체는 구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지는 않더라고요. 시 차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사회복지사와 같을 순 없지만 좀 더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단위가 좀 크게 거시적이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시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3년차 이제 하고 있는 활동가로서 이런 활동들이 조금 더 대중화되고 그리고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활동가 문화가 사실은 더 이상 세대로 이제 넘어오기는 하지만 20대든 10대든 조금 더 대중화된 문화가 돼서 다 같이
다 같이 지역한테 이야기하고 다 같이 시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조금 더 자유분방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와 같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나은 활동가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서 이 영역에 모두 함께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가는 주변에 있지만 흔하지 않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마을 자치, 도시 재생 이 많은 것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의 충분한 역량 강화도 필요하고 우리가 스페셜하게 지역에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활동가는 스페셜리스트다.